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구동에 가격이 아주 착한 매물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명로 대로변이고요. 오늘 매물은 대명로 대로변에서 이 길을 따라서 약 1분 걸어가시면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오늘 매물은 안지랑역까지 120m로 도보 1분이면 충분한 곳에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정말 착한 매물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곳 바로 앞에 보시면은 안지랑역 2번 출구가 이렇게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보시면은 또 안지랑역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 보면 드린 종합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은 오보 1분 거리, 초역세권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골목길을 따라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정면에 보시면 골목길 레거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골목길 레거리 저기에서 왼쪽으로 몇 발자국 안 들어가면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지만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오늘 매물은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건물 앞으로 가서 오늘 건물의 장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골목길 레거리에서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 베이지색의 건물 하나 보실 거예요. 저 건물이고요. 제가 지금 걸어 들어왔던 대로변, 대명로에서 1분 거리라고 이제 말씀드린 만큼 조금만 이렇게 걸어오시게 되면은 오늘 건물이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세입자뿐만 아니라 또 어느 정도 나이 있는 분들도 초역세권에 있는 매물로 정말 선호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건물 바로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소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도 여러 사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북쪽으로 공원이 있기 때문에 1조권 사선 제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4층까지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북도로를 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1조권 사선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오늘 건물은 동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동도로 6m를 접하고 있지만 북쪽으로 이렇게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조권 사선 제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아주 좋은 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는 노란색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 우측 후면부에는 또 같은 계열의 노란색 드라이비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사용 승인 되기 전에 2022년도 6월 달에 영상을 한번 촬영했었던 매물인데 다시 재촬영하러 나왔던 이유는 매매 금액의 변동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초 17억 5천에 내놓았으나 지금 현재 불경기로 인해서 13억 7천 파격적으로 가격을 다운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엘리베이터 있는 매물로 13억 7천이면 정말 이 주변에서 가장 저렴한 건물이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다시 재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호실과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한 가구에 투룸 두 가구, 3층 역시 원룸 한 가구에 투룸 두 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좌측으로 보시면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 우측으로 보시면 주차 2대, 그렇게 해서 전체 주차는 6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차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또 주차하고 내릴 때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차장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부분 보시면 기둥 앞으로 전선이 하나 뽑혀져 있는데요. 여기 전선은 또 주차 차단기를 또 설치할 때 필요한 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바닥에는 이렇게 커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커팅을 해놓게 되면은 크랙이 들어가는 부분, 그런 효과도 있는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층고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DMC 불온재 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이 남쪽인데요. 남쪽 부분에 보시면 바로 어느 건물 남쪽으로 2층 주택입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은 주인 세대에 조망권도 아주 좋고 2층까지 이렇게 일조량이 충분한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또 내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내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관문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한호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13채널에 CCTV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CCTV도 또 사각지대 없이 오늘 건물을 밝혀주기 때문에 세자분들 안전한 생활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는 필수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계단실 왼쪽으로 또 굉장히 높은 층고에서 이 부분 정말 공간이 넓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 또 창고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옥상부터 올라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엘리베이터 13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휠체어 타고 들어오실 때 전혀 문제가 없고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 금폐율에서 또 빠지는 효과도 있죠. 자, 4층인데요. 4층 주인세대에 지금 현재 이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층 주인세대는 앞전 영상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에 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3칸짜리 화이트톤의 신발장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3연동 중문, 굉장히 멋스러운 3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일괄 소등 스위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관 공간도 굉장히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관 공간 넓게 사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정면으로 보시면은 바로 거실이 나타나고요. 거실 보시면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남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조량과 조망권이 정말 멋진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왼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큰 창호를 사용해서 오늘 건물 동쪽과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조량과 조망권은 정말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망권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내 집 바로 뒤쪽에는 2층 건물로 막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대구 앞산이 흔히 그림같이 펼쳐져 있고요. 자, 그리고 거실 창고 쪽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가운데에는 샹들리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샹들리에로 멋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에 시트지를 감아 놓아서 분위기도 한층 고급스럽고요. 왼쪽 벽면 쪽에는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등까지, 벽등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네모 반듯하게 돌아가면서 또 무드 등까지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았어요. 거실에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고 싶습니다.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아파트 평수로 따지면 약 47평대, 50평대 정도 넓이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 오늘 건물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복층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기도 하고 일단 안방부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방도 마찬가지로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안방 창호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빼놓아서 일조량이 정말 좋습니다. 바닥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일조량 햇빛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잘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또 서쪽으로 보시면은 채광창까지 이렇게 빼놓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건물 채광은 멋지다,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은 LED 등 굉장히 이쁜 등을 사용했고요. 주변으로 또 무드 등까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창호는 LG 하우시스 제품 이렇게 사용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안방 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보시는 것처럼 마블 타일로 600x600 마블 타일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환기 습기 전혀 걱정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 화장실에도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실 옆으로 보시면은 또 문 뒤쪽으로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안방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주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은 반대로 기역자 형태의 싱크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비스포크 냉장고 3대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바로 앞으로 보시면은 또
대면형 싱크대가 이렇게 식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굉장히 낮게 해서 편리하게 앉을 수 있는 효과도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보시면은 또 많은 수납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로 바로 보시면은 인덕션,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또 굉장히 멋스러운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탁 등도 두 개의 등으로 굉장히 이쁜 등을 잘 사용해 두고 있습니다. 자, 주방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무드 등까지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주방 옆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자, 대면형 싱크대 위에 싱크볼, 굉장히 넓은 싱크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방 일 하실 때도 대면형 싱크대인 것처럼 애기들과 얘기하면서 주방 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방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층고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으로 보시면 또 굉장히 넓은 보일러 실격 세탁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쪽에 지금 현재 등을 달려고 작업 준비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세탁실 겸 보일러실에도 또 굉장히 큰 창호를 빼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히 환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3연동 주문이 내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바로 앞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또 환기창을 빼두고 있기 때문에 통풍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 안방하고 이렇게 마주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주방이 있고요. 안방, 주방, 그리고 마주 보고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쪽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반사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요. 자, 두 번째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단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복층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기 전에 또 오늘 건물 외욕실 또 한번 비춰드릴게요. 외욕실은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외욕실 쪽에 보시면은 타일,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을 구성을 잘 해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600 타일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도 굉장히 멋스러운 세면대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밑으로도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부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거울 쪽에 보시면은 거울 세 가지 색상 불빛이 들어오는 거울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샤워부스 밑으로 보시면은 세면대하고 샤워기 쪽에는 단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면대까지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화장실, 정말 이쁘게 잘 해놓았습니다.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오는 공간도 양쪽으로 이렇게 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복층 올라오는 계단도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자, 복층 올라오시면은 왼쪽으로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도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방을 보시면 우선 우측 방에 보시면은 이렇게 방마다 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을 잘 해 놓았어요. 공간 구성에 정말 탁월하게 미닫이 문이 아니고 슬라이딩 도어를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았고요. 마찬가지로 왼쪽 방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구성을 잘 해 놓았습니다. 자, 우선 우측 방부터 설명드리자면 우측 방 보시면은 층고 높이가 2300입니다. 2300인 만큼 제가 들어와서 성인이 들어와서 허리 숙여 없이 사용이 가능한 그런 복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넓은 또 수납장까지 저렇게 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바로 앞에 테라스가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테라스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테라스로 나가는 문도 정말 멋스러운 도어를, 트레딩 도어를 잘 설치를 잘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방 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측 방과 마찬가지로 넓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오늘 건물 단층에는 안방과 두 번째 방, 그리고 복층에 방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체 오늘 건물은 주인세대 방이 네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가족이 들어와서 사용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쪽으로 보시면은 또 위쪽으로 창호를 빼두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일조량 정말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많은 수납장을 구성을 해두고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도어를 사용해서 공간 구성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잘 해놓았습니다. 자, 바로 마찬가지로 테라스 나가는 문이 이 방에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트닝도어를 열고 나가보겠습니다. 자, 트닝도어를 열고 나오면 바로 계단에서 또 옥상 올라오는 문이 바로 앞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에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넓게 잘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빨래거리도 이렇게 미리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빨래 넣을 수 있도록 빨래거리도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공간 굉장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테이블 하나 두고 대구 야경을 구경하면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이렇게 방수가 우레탄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또 어느 건물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층 부분에서 옥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놔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복층 지붕 쪽에는 또 누수에 걱정 없게끔 징크 판넬로 이렇게 사용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면 제가 처음 시작했던 대명로 도로변이 바로 앞에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 드림병원이 이렇게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또 안지랑역은 향후 5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선이 들어서게 되면 안지랑역은 교차역으로서 또 한 번의 지가 상승은 분명해 보이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오는 건물 바로 앞에는 또 안지랑 곱창 골목, 그리고 앞산 카페거리, 그리고 앞산 맞둘레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기도 좋고 그리고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은 전혀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성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4층에는 주인세대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3층입니다.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3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1가구에 투룸 2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재촬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영상 또 촬영한 게 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원룸 투룸 이렇게 보셨으면 오늘 건물은 원투룸 그리고 주인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전체적으로 모든 호실을 다 보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층은 2층도 마찬가지로 전체 3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1층부터 보시면 1층 부분에는 1200, 600 타일 굉장히 고급스러운 타일로 이렇게 계단실 벽면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계단 올라서면은 또 정면에는 미장 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부터 주인세대 복층 그리고 옥상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승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 근린 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두 가구, 투룸 네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78.8제곱미터, 구단위로 54평, 건물 연면적 331.39제곱미터, 구단위로 100.24평, 하지만 복층 부분이 16.2평 나옵니다. 그래서 실면적은 130평 정도 되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용승인 2022년 7월 13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최초 17억 5천에서 많이 다운되어 13억 7천에 나와있고요. 융자 7억, 보증금 3억 9천, 인수금액 9천만원, 월수입 345만원에 은행이자 33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하는 월순수입이 1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낮은 인수가와 또 수익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 자금이 능력하신 분, 오늘 건물 전세 세입자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분들을 월세로 전환할 시 또 한 달 생활비는 충분히 나오는 건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13억 7천, 이 가격이면 지금 현재 다시 새롭게 건축을 하더라도
절대 있을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렴할 때 구입을 하셨다가 향후 시세책을 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지랑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